빠방하이. 지난번 임금동에 등극한 쿠키론 영상 카키론 쿠오븐 쿠킹덤을 한 번에 소개하다 보니 헷갈린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한우물을 파왔습니다. 쿠키론 킹덤, 애들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역. 스케일이 베리베리 크다고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쿠키론 킹덤 속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쿠킹덤은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세계관을 자랑하는데요, 이 세계관의 기본 설정과 고대 문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쿠킹덤엔 신들의 티세트가 세상을 구성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들이 만든 애프터눈 티세트 트레이 위에 있으며, 쿠키와 마녀가 사는 중간층, 착한 디저트들만 도달하게 된다는 달콤한 최상층, 끔찍한 괴물과 불바다로 가득한 최하층, 이게 애프터눈 티세트 이론이죠. 그렇다면 쿠키들은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마녀의 오븐에서 구워진다는 것이 정설이지만요, 한 설화에서는 쿠키가 쿠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쿠키들은 서로의 몸을 조금씩 떼어 반죽해서 생명의 주문이 걸려있는 오븐에 굽는데요, 그러면 아주 드물게 아기 쿠키가 탄생한다는 거죠. 오직 신실한 자들에게만 아기 쿠키를 내려준다고. 최초의 쿠키 세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고결한 소울잼을 지닌 5의 영웅 쿠키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소울잼은 신비한 힘을 지닌 캔디 보석, 소유자의 젊음을 유지해주고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웅들은 세상의 혼돈을 끝내고 각자의 이념 아래 왕국을 세웁니다. 퓨어 바닐라 킹덤, 다크 카카오 킹덤, 홀리베리 킹덤, 골드 치즈 킹덤, 4개의 고대 왕국은 태평성대를 이뤘고 쿠키 문명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죠. 다만 세인트 릴리 쿠키는 왕국을 건국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연 등장한 악당 어둠 마녀 쿠키, 어둠에 물든 케이크 괴물들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차없이 파괴된 셀 수 없이 많은 쿠키들, 대륙 전체에 검게 불탄 과자가루가 흩날려 검은 가루 전쟁으로 불렸죠. 이를 막기 위해 5명의 영웅 쿠키들이 힘을 합쳐 분투하지만 끝내 패배하는데요, 어둠 마녀 쿠키가 소울잼을 빼앗으려 하는 순간 퓨어 바닐라 쿠키가 마지막 힘을 쥐었자 소울잼들을 박살내고 소울잼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 여파로 어둠 마녀 쿠키와 영웅 쿠키 역시 홀연히 사라집니다. 초토화된 세상과 멸망한 쿠키 문명, 그렇게 고대 왕국에 대한 기억이 역사에서 잊혀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둠 마녀 쿠키의 정체는 뭘까요? 검은 가루 전쟁이 일어나기 전 세인트 릴리 쿠키는 마녀들의 연애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녀들이 서로가 만든 쿠키를 먹고 있었던 것. 쿠키는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진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세인트 릴리 쿠키,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 알려야 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달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궁극의 쿠키 반죽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를 본 마녀들은 어떤 쿠키가 나올지 궁금하다며 그대로 오븐에 구워버리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어둠 마녀 쿠키입니다. 최악의 빌런인 어둠 마녀가 고대 영웅 세인트 릴리 쿠키였던 것. 와, 저세상 스케일의 반전까지. 재미있네요. 쿠킹덤에 등장하는 수많은 NPC들,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먼저 곰젤리, 9호분까지는 점수를 높여주는 장치에 불과했지만요, 쿠킹덤에선 하나의 종족으로 승격했습니다. 지성을 갖춘 생명체로 곰젤리 마을에 모여 사는데요, 주업무는 달콤하고 질 좋은 곰젤리 만들기. 상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배고픈 쿠키들에게 곰젤리를 대접하곤 하죠. 말끝마다 곰을 붙이는 말투가 특징인데요, 곰젤리라고 다 같은 곰젤리는 아닙니다. 노란색의 일반 곰젤리, 곰젤리들의 지도자인 왕자 곰젤리 곰젤리가 있고요, 열차를 운영하는 곰젤리 역무원은 곰차장이라는 애칭도 있죠. 마냥 귀엽고 행복한 곰젤리들은 이리저리 괴롭힘 당하는 동네북인데요, 그때마다 쿠키들이 구해주는 게 일상이라는. 쿠킹덤 대표 NPC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설탕놈. 오븐에서 탈출해 쓰러진 용감한 쿠키를 처음 발견하는 게 얘네인데요, 건축이 특기인 종족으로 쿠키 왕국의 모든 건축물을 뚝딱 만들어내는 일꾼입니다. 곰젤리와 마찬가지로 전투력은 제로에 가까운데요, 너무 부드러운 설탕으로 만들어져 충격을 받거나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설탕놈들의 대장은 마에스트로 설탕놈입니다. 대장답게 풍성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요, 설탕놈들에게 수염은 자존심이자 자랑거리이죠.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수염이 있는데요, 사실 이 수염엔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프레이로 수염을 만들어내는 것, 엄청 뿌듯해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도 마에스트로 설탕놈의 수염은 진짜라는 썰이 있죠. 깜짝 놀랄만한 반전을 숨기고 있는 NPC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포주의. 뛰어난 치유마법을 사용하는 치료사막 쿠키는 마을에서 아픈 쿠키들을 간호해주는 NPC로 등장했는데요, 눈과 지팡이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있습니다. 이 쿠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고대 영웅 퓨어 바닐라 쿠키라는, 봉인에서 풀린 후 정체를 숨긴 채 치료사막 쿠키로 살고 있던 거죠. 이외에도 무역상 후르츠판 앵무, 유령마을에 사는 아이스크림 유령, 외모와 달리 해맑은 귀염뽀짝 수다쟁이 볼카론 등 넘쳐나는 NPC들, 하나같이 귀엽네요.
쿠키런 대표 울보케 양파맛 쿠키. 얘는 항상 울상이라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요. 눈물에 양파즙이 섞여있어서 한번 울면 눈이 따가워서 계속 울게 된다고 하죠. 귀여운 보라색 머리는 순도 100%의 양파. 양파 껍질을 통째로 쓰고 있어 옆에만 가도 눈이 따가워진다고. 일을 시키면 울면서 하는데 어린이라 도구도 힘겹게 사용합니다. 유저들이 죄책감 느껴진다고 할 정도죠. 안 그래도 겉마른 양파맛 쿠키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유령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양파맛 쿠키가 가진 비밀이죠.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블랙베리 쿠키를 살펴봐야 합니다. 블랙베리 쿠키는 유령을 보는 게 능력인 쿠키인데요. 탐험가맛 쿠키 집안에 휩싸이면서 강령술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저택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면 저택의 낡은 탑에 슬프게 흐느끼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시계를 보면 초침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 소름. 저택에 고용된 다른 쿠키들이 너무 불안해하자 블랙베리맛 쿠키는 새벽에 직접 탑으로 나섭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어린아이 귀신. 블랙베리맛 쿠키는 놀라는 대신 다정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며 서럽게 우는 아이. 블랙베리맛 쿠키는 아이를 달래주며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줬죠. 이 어린 쿠키에게 당장 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네, 이 유령은 양파맛 쿠키입니다. 이 저택에 사는 유령이지만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마 대저택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추측되는데요. 이미 떡밥은 많습니다. 소개 문구는 이렇고요. 후오분 시절엔 장애물을 그냥 통과하고 만능 찰칵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았죠. 게다가 유령이라 발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울리는 편이라고. 식스센스가 따로 없네요. 덕질하는데 케미처럼 중요한 게 또 없죠. 쿠키들끼리 케미도 팡팡 터집니다. 먼저 뱀파이어 맛과 연금술사맛 쿠키. 하나도 안 닮긴 했지만요. 남매입니다. 잘 숙성된 질 좋은 포도주스를 10% 넘게 함유한 뱀파이어 맛 쿠키. 취약이라도 한 건지 쿠키생을 느긋하게 즐기는 편인데요. 태평한 오빠와 다르게 연금술사맛 쿠키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삶의 모토인데요. 도움은커녕 항상 짐이 되는 오빠에게 쿠키답게 살라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얘넨 진짜 현실남매 느낌이네요. 다음은 천사맛 쿠키와 팬케이크맛 쿠키입니다. 사실 천사맛 쿠키에겐 일생의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이름만 천사이지 아직 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날 수 있는 높이가 1cm밖에 안 된다는 거. 천사맛 쿠키는 슝슝 날아다니는 팬케이크맛 쿠키에게 과일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얘도 나름 진지하게 가르쳐주긴 하는데 날아다닐 때 귀여운 표정을 짓는 게 꿀팁이라고. 천사맛 쿠키와 함께 쿠키런 시리즈 원년 멤버인 공주맛 쿠키. 이 공주맛 쿠키와 자매로 추측되어 온 쿠키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홀로 지내온 정글전사맛 쿠키인데요. 두 쿠키의 자매설은 왕실 복도 벽화에서 시작됩니다. 분홍색과 청록색 머리의 아기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것. 이 의문은 쿠킹덤에 와서 밝혀지는데요. 공주맛 쿠키의 부모님인 홀리베리 킹덤의 국왕 로얄베리 쿠키와 왕비 정글베리맛 쿠키. 왕비가 정글전사맛과 같은 청록색 머리와 주황색 눈을 지녔다는 점에서 이 둘의 자매설이 확실해졌죠. 어린 시절 왕가에 남은 공주맛 쿠키와 달리 정글전사 쿠키는 모종의 이유로 왕가를 떠나 야생화가 됐다는 건데요. 이 둘이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르게 서로를 친근하게 느낀 이유이죠. 앞으로 풀어나갈 스토리도 기대되네요. 쿠키런은 만우절의 진심이기로 유명한 게임인데요. 쿠킹덤 출시 후 첫 번째 만우절에 올라온 놀라운 영상. 설탕 로운맛 쿠키가 출시됐다는 것. 에픽 등급 쿠키로 등장해 강력한 망치질로 적을 소탕합니다. 이거요? 물론 뻥이죠. 2주년 만우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이름하여 무지개버섯 대소동. 독버섯맛 쿠키와 감초맛 쿠키가 왕국 쿠키들에게 무지개버섯을 먹이고 이걸 먹은 쿠키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첫 번째 타자는 구묘맛 쿠키. 진짜 구묘가 돼버렸죠. 쿠키런 찐주인공 용쿠는 이상한 버섯도 용감하게 받아먹습니다. 만우절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은 건 슈크림맛 쿠키. 근본집사 블랙베리맛 쿠키는 변신 후에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고요. 라떼맛 쿠키, 테스츄리맛 쿠키, 펌킨파이맛 쿠키, 석류맛 쿠키, 핵존의 바다요정 쿠키까지. 뭐 이쁘긴 한데 재미는 없다고요. 병맛 모음 나갑니다. 비트맛 쿠키. 이름 때문에 바로 비트 변환당하고요. 떡이 아니라 실망스럽지만 일단 먹어보겠다는 달토끼맛 쿠키. 당근 농사가 풍년이라 기분이 좋다는 당근맛 쿠키는 그냥 당근이 됩니다. 팬케이크 맛 쿠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와 다르게 하찮아져버린 쿠키들도 있습니다. 고독한 늑대인간 웨어울프 맛 쿠키. 세계관 내 최강 근엄한 쿠키 다크 카카오도 예외는 없죠. 이 스킨들은 나름 한정판으로 오직 만우절에만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만우절도 기다려지네요. 마무리. 아직 쿠키런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보자. 봄젤리?